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네가 날 구해준 거야? 그럼 어떻게 또 그렇게 됐네? 다친 곳은 없고?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며 왜 다리 왜 주저앉어 왜 또? 좀 쉬고 있을게. 난 여기 있을게. 가서 성아를 좀 찾아봐. 걱정된다. 그래? 혼자 괜찮겠어? 아니야, 너 혼자는 위험해. 아니, 멋있지. 성아를 선택하느냐, 지연이를 선택하느냐. 성아를 다리 치료한다. 여기서 이제 또 성아 말고 지연이 엔딩이 되나요? 얘들 되게 까칠하네. 고맙다 그래야 고맙다고 할 정도 아니고. 그럼 아프다고 뭐라고. 밖으로 나가서 기다리자. 나가 있으면 애들도 오겠지. 여긴 이제 지긋지긋해. 그럼 성화는 어떻게 됐나? 우와. 뭐 소연이한테 고백하러 갔다가 지연이랑 썸 타는데 지연이랑 해피엔딩 분위기인데 이거? 이렇게 둘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화이트데이 스탑. 이렇게 엔딩이네요. 수위가 좀 짜증났고 그 물 위에 물귀신이 좀 짜증나긴 했는데 그것 말고도 그것 외에도 괜찮았습니다. 화이트 데이였고요. 저는 블레이드 위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봬요. 바이바이. 아니야 더 있어. 영상 더 있어요. 끝난 줄 알았네. 아니네. 아, 이대로 그냥 끝나버리네요. 이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네가 날 구해준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정말 이제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래. 아무래도 아파서 못 걷겠어. 좀 쉬고 있을게. 난 여기 있을게. 가서 성아를 좀 찾아봐. 걱정된다. 자, 이제 성아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래. 괜찮아. 항상 혼자였는데. 항상 혼자였대. 성아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엔딩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제 더 이제 시작이 되네요. 이렇게 되니까 성화 데리러 간다니까 더 되네. 진행이 원래 여기서 그냥 다리 치료하면 여기서 그냥 엔딩이죠. 자, 이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강당으로 향하는 화. 여기를 열어야죠. 좋았어. 희민아, 야, 이희민. 응? 이희민, 정신 차려. 한소영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한소영은? 뭘 그렇게 찾아? 얘랑 또 해피엔딩인가?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지연이는 얘랑 또 이제 이렇게 해피 엔딩이 되는군요. 지연이가 좀 다친 것 같아. 우리가 나가서 도와줄 사람을 부르자. 가자. 아, 얘가 소연이네. 아, 맞다. 소연이 성화가 아니고 소연이네. 어, 소연이네요, 얘가. 한소연. 그럼 성화 어떻게 된 거야, 성화? 이렇게 엔딩이 두 개입니다. 성화가 어떻게 됐나? 성화? 그렇게 돼서 좀 남네요. 오. 오.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대박 소름. 뭐지 그럼? 같은 애가 헐, 어 소름. 왜 그래? 뭐가 있어? 뭐가 있는데? 대박, 이거 진짜 이 엔딩 진짜 대박이다. 그럼 어서 가자. 아이고 소영이가 여기서. 잡혔구나. 얘가 언니야? 으, 소름. 아, 이렇게 엔딩 재밌네요. 이게 엔딩이 진짜 소름돋네. 지연이랑 썸 타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성화나 소연이는 이런 썸이네요. 아, 지금까지 블레이드 위버였고요. 화이트 데이였습니다. 다음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바이바이.